출브를 쓰고 그립주행으로 자동 게이지를 모아줍니다. 코너에 다다르면 차를 우측으로 기울이며 최저가 드립을 넣어 부스터 하나를 모아줍시다. 모인 부스터는 바로 질러줄 건데요. 넓은 코너들이기 때문에 1코너 1 부스터를 최대한 고려하며 달릴 겁니다. 드리프트는 커팅을 사용해 봅시다. 라인을 다소 크게 가져가도 중앙선 근처까지만 가도록 신경쓰며 주행할 수 있도록 시도해 봅시다. 마지막 드리프트를 넣고 나서 게이지가 안 모여도 오르막을 오르는 동안은 부스터를 쓰지 않고 오르막을 오릅시다. 그래서 자동 게이지로 남은 게이지를 채워주고요. 코너에 맞게 좌측으로 최적화를 넣습니다. 순간 부스터를 넣고 바로 부스터를 켜 우커팅을 넣으며 오르막을 진입합시다. 오르막에서 커팅을 넣는 것은 감속이 심하기 때문에 숏드립으로 조금의 게이지만 채우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를 쓸 때 조금씩 텀을 둬서 부스터를 여유있게 사용합시다. 노란 블럭을 지나면서 부스터를 켭시다. 왼쪽으로 방향을 이동하며 커팅을 해서 하나를 모아줍니다. 이후에 바로 부스터를 지르지 않습니다. 자동 게이지를 조금 모은 다음 오르막을 진입할 때 부스터를 켜면 다시 한번 커팅 드립을 넣을 겁니다. 오르막 커팅이기 때문에 게이지가 다 모이지 않는 경우가 정상입니다. 부스터를 켜는 위치는 다시 노란 블럭을 지나며 켜줍니다. 내리막길 라인을 유의하며 커팅 드립으로 하나를 모아줍니다. 이후 바로 부스터를 쓰며 커팅 드립을 하나를 먹고 원통 구간 라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스터를 꺼서 중앙선에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커팅 드립과 최적화로 총 3번의 드립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스터가 2개 반이 되도록 넉넉하게 모아줍니다. 부스터를 켜며 유턴을 진입합니다. 이후 부스터를 하나 더 지르고 남은 하나는 아껴줍시다. 내리막 구간은 침착하게 우측으로 드리프트로 방향을 잡아봅시다. 중요한 건 드리프트의 반대키를 강하게 눌러서 드리프트가 끊길 때까지 감각을 익혀야 합니다. 이후 두 개의 부스터를 연달아 쓰며 초코너에서 부스터 하나를 모아가면 1렙의 부스터 상황과 완전 같아집니다. 이후 2렙도 똑같은 방식으로 완주하시면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이번 라이센스는 카트를 막 입문하신 유저분들도 기본적인 드리프트죠. 커팅과 최적화 드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관문입니다. 게이지 관리가 부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동 게이지까지 생각하며 달리는 게 조금 더 클리어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려운 기술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넘어서고 나서는 다양한 드리프트 기술들을 자유롭게 구사하도록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